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문재인 빨갱입니다. 이게 이 빨갱이 새끼가 우리 허락도 없이 워싱턴 DC에 왔다가 이놈이 쫄았는지 LA 들리지 않고 애틀랜타에서 한국으로 도망간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더 태극기 집회를 그건 1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재선 축하 파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코비드-19이 아니죠, 사실 중공 바이러스입니다. 예,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못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문재인 빨갱이 방미 규탄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문재인 요놈은 바이든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거기에 마누라는 백신 맞은 것이 문제 있다고 미국에 못 오게 하고 비행장부터 호텔까지 부대접 받고 여러분도 다 아시죠? 부대접 받으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좌우 정치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좌우 정치인들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빨리 죽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뛰어난 조직력과 인간 결집력을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것도 다 압니다. 죄 없는 그를 강제 탄핵시켜 구속된 것도 다 압니다. 그가 또 석방되면 어떤 정치적 큰 변화가 될지 될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가 죽을 추락하면 뒤집어질 한국의 정치판에 그 후가 두려워 그가 빨리 죽거나 자살하기를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제가 두려워 자살했다고 뒤집어 씌울 놈입니다. 우파 똥꼬 빠는 정치인들도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죽기를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추락하면 죄가 없다는 증거이고 그 다음은 거대 보수당을 말아먹고 우파 정권 팔아넘긴 배신자들은 그 죄가 까발려질 게 두려운 것입니다. 요놈이 바로 홍석현과 김무성 둘째 새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섬기던 대통령의 죄 없이 탄핵당한 것을 잘 아는 총리와 대통령 대행시 시계나 만들어 뿌리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에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놈이 황교안 놈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 나선 자들과 박정희 정권 반대하며 지랄하던 놈들과 그 후손들도 박 대통령 추록을 결사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좌우 정치하는 놈들은 그 어느 놈도 박 대통령 추록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놈들입니다. 더러운 보수 양아치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가자고 지랄들을 합니다. 그 자체가 역적들에게 이 나라를 완전히 팔아넘기려는 술책입니다. 진정한 정치가라면 정치 고수인 박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주장해야 합니다. 야당과 보수가 할 일은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박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다 못했다 해도 빨리 문재인에 의해 옥살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좌파들은 자기 사람을 무조건 목숨 걸고 구하는데 보수들은 자기 동지를 죽여야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단위 단체들도 빨갱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보수라는 자들이 그들과 희덕거리며 같이 행동하는 꼴을 보면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망해왔고 앞으로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천벌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이 조국을 쇼하며 털어낼 때 애국자 나왔다고 좋아하신 분들 계시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시킨 윤석열 놈은 문재인 똥꼬빠는 놈입니다. 윤석열은 불법 사기 탄핵의 주범이고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네 명의 국정원장과 박 대통령 정권 때 우파 인사 150여 명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감방에 보내고 정의와 상식을 말하는 놈이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분이 대선에 나와야 하는데 이빨이 없으니 잇몸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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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는 전직 공직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죄 없는 전직 공직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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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먼 길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와주신 6.25 참전 용사 후원회 박홍기 회장님께서 문재인 좌빨 방미 규탄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은 뜻을 가지고 문재인
규탄을 할 수 있어서 이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행사를 주관한 연합회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올해 못 갑니다. 곧 망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생쇼이라는 걸 아시죠? 경제 제재,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이북 오래 못 갑니다. 마치 나무가 물이 없으면 시들어 죽듯이 김정은 제재 당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이 빨갱이 맞죠? 네. 때려잡자 빨갱이, 때려잡자 빨갱이, 때려잡자 빨갱이, 때려잡자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유진 고문님, 위대한 한국 마유진 고문님 나오셔가지고 3분 이내로 규탄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오면 누구든지 끝을 낼 수가 없어요. 나는 간단하게 문재인이 즉각 사퇴하라 하면은 세 번씩만 외쳐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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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포럼 지금 총무로 계신 정택신 총무님 나오셔가지고 규탄 선언문 발표하시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면은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들은 환영식을 해주든지 환영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왜 모였습니까? 박살내고 해야 할 사람을 규탄하러 우리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대통령입니까? 세상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 잘못돼서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1년 전 남았죠. 그 1년 동안도 저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진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버리 하다가 또 갔어요. 너무나도 한심하고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들은 그 자를 탄핵하고 그 자를 규탄하고 그 자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LA에 살고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들은 좌빨 빨갱이들이 물러나는 날까지 그들이 뿌레기가 뽑아지는 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애국 동포들만이라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주의가 브레이크를 내리는 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때 모여서 환영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티븐 오입니다.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성경책에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구호를 네 개를 선창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러면 빨갱이 문재인 세 번 외치시고, 제가 다시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나라, 그러면 빨갱이 문재인 세 번 외치면 됩니다. 쉽죠? 네. 자, 구호하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빨갱이 문재인 정권! 빨갱이 문재인 정권!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노릇. 빨갱이 문제! 빨갱이 문제! 빨갱이 문제! 난 열면 거짓말! 입고 돌디 문제! 돌디 문제! 입고 돌디 문제! 돌아다녀온 뒤통수! 입고 돌디 문제! 입고 돌디 문제! 입고 돌디 문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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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빨갱이 시키는 구입화 남북 합의로 철책선은 무너뜨리고 안보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회장님, 박근혜 기념사업회 회장님 되시는 이재근 회장님 나오셔서 규탄선 한마디 한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어요. 문재인이 워싱턴에 왔다 그냥 갔어요. LA 한번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옵니까? 우리 앞에 박살 날 것 같아서 쳤습니다. 박살 날 것 같아서. 우리 전광훈 회장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전광훈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왜? 오면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보여드릴게요. 야 이 새끼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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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해라! 고함칠들이 무서워서 못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광훈님께 감사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도 많이 마치고 잠깐만 더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문재인 있을 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한 장면이 뭐였습니까? 문재인이가 바이든하고 점심 먹는 거? 뭐 정상회담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우리 군인 랄프 퍼펙입니까? 그분에게 명예 훈장을 주는 그 장면이 제일 많이 생방송으로 미국에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통일해서 안로군까지 가서 통일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군을 뭐라고 그때 불렀습니까? 그때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오랑캐 잡아쳐라. Anyway,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토록 싫어하는 중국하고 붙어서 딱딱하고 힘들하고 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중국군을 때리치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을 부른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왜 또 훈장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바쳐서 싸움을 했다 이겁니다. 그분이 전투에서 다리, 머리, 발목까지 부러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부대원들이 그랬대요. 나는 그만두고 너희들 빨리 철수해라, 후퇴해라. 그분들이 안 했어요. 끝까지 부대장을 붙들고 후퇴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은 너희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았느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네. 목숨을 바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네가 하는지 뭐냐 뭐 미군 철수해라 뭐 한미동맹 폐기해라 이따가 소리 하고 있냐 그걸 모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을 찬 거예요. 문재인이 와서 보여준 거예요. 제가 저기서 누가 섰는데 문재인이 이번에 왔으면 동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섰고 대자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버렸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마디 하도록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본부를 둔 새 근성의 미주 회장 강정환입니다. 좌빨들의 거짓 선동에 쫄아서 사기 탄핵 불법 파면 불법 감금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 법치가 무너지고 대통령직 주권입니다.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이 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강탈당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좌파 문재인, 좌파 문재인 괴뢰 정권에게 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법치와 주권을 되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도 탄핵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박살내는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떡이지만 가시면서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퍼포먼스가 끝나더라도 가지지 마시고 우리 저 기념 촬영을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할 테니까 이 앞에서 할 테니까 이쪽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아유 잘 지내.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박수. 잘했어요. 죽었습니다.